2022년 1월 상하이 부동산 매도자는 이미 봄, 매수자는 아직 겨울. 안녕하세요. 어려운 부동산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쏙쏙 강사 김미성입니다. 자, 매도자들은 벌써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매수자들은 아직도 이제 겨울 매트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지는 잠시 후에 보시겠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이슈가 됐던 부분을 먼저 나누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또다시 금리 인하. 첫 번째 이슈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그 이슈로 말씀드렸던 게 단기 금리 인하였었는데요. 지금 다시 중국은 이례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기 금리 0.05% 낮아졌던 거에서 다시 또 추가 0.1%를 낮췄죠. 3.85%에서 지금 최근에는 3.7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대비 지금 이제 0.15%나 낮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도 여기에 해당하죠. 대출 우대금리가 0.05% 인하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전 세계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례적으로 인하하고 있죠. 우리 LPR 기준금리 대출 이제 은행 18개 은행이 매달 지정하는 대출 우대금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2020년부터 최근까지는 금리가 거의 동결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단기금리, 장기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외신이라든지 아니면 주요기관에서는 올 이제 하반기, 가을이 오기 전까지 또 추가금리가 예상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제 점차 보면 되겠지만 집주인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미 봄이 왔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가들을 좀 높여서 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2022년 방산세,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재산세 같은 거죠. 보유세를 이제 매기는 기준이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산세 기준은 0.4%와 0.6%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지금 상향 조정된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3,482위엔 이하의 집이라면 이제 0.4%였는데 지금 2022년은 그게 한 거의 7,8천 위엔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1,948 위엔이면 이제 0.4%를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구매하신 집이 82,000원이다. 이렇다면 이제 0.6%의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그거보다 이제 8만 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0.4%를 적용받는데요. 이거는 이제 외지인이냐 외국인이냐 상해호구냐에 따라서 조금 기준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산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집값 총액의 70%를 이제 산정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이제 8만 원에 81,948원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구매 연도에 해당되는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5년에 구매하셨다면 이제 32,830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2022년에 구매를 하셨다면 81,948위엔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제 0.4%를 적용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가격이 비싼 거는 0.6%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이제 방산세도 면제되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면 이제 상해 취업비자 연속 3년이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평가를 받을 때의 기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방산증을 만드는 그 시점에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취업비자 연속 이제 상해면 상해의 취업비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 3년이시라면 이제 면제를 받으시는데 만약에 3년이 충족되시지 않을 경우는 3년이 될 때까지 납부하시고 이제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1월 데이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12월 달 거래량이 이제 작년 이제 가을을 접어들면서 증가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예전에 비할 때는 턱없이 낮은 거래량이지만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지난달에는 11월 대비 20%가 증가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3,708채가 거래됐고요. 12월 대비 14.7%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도 좀 보시는데 5만 원 선은 지켜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난달 대비 2%나 하락해서 5만 828위엔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매물량도 좀 보겠습니다. 매물량도 사실 거래량하고 비슷하게 가을을 지나면서 계속 매물량이 증가해서 지난달 보시면 전달 대비 17.3%가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비할 때 많은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3% 이제 매물량이 감소를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 1000채 정도 매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좀 매물을 이제 회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매물 단가를 좀 볼게요. 지난달은 이제 1.5% 하락한 수치였다면 지금은 거기서 2.7%나 올라서 지금 평균 매물 단가는 68,759위엔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평균 거래가, 거래량은 줄었고 매물량 또한 줄었지만 매물가는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집주인들은 아까도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다른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미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물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매물가를 지금 높이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아직은 지금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집은 보고 다니지만 이제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특히 2월달은 춘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아직은 겨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존 주택의 거래가 및 매물가 동향을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평균 거래가는 낮아졌죠. 지금 아까 2% 하락했다고 나타났고요. 지금 이제 빨간 곡선을 보시면 1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12월 달에 낮아졌다가 뭐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1월 달은 지금 매물가가 이제 많이 늘어난 걸 유관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및 매물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 이제 파란 색깔이죠. 지금 9월 달 거래량이 이제 저점을 찍고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게 보여지다가 12월 달은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월 달에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매물량은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다시 매물량도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년 동안 거래량 동향을 좀 보시면 어떻게 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진짜 들쑥날쑥하다는 표현이 좀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이제 1월 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거래가 많았죠. 불과 1년 전에는 최근 거래량 중에 최고치였습니다. 3만 9천 채가 넘게 거래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2월 달 제가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1만 6천 채가 거래돼서 절벽이라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 9월 달 8월달부터네요. 8월달부터는 그 거래 절벽 밑으로 거래량을 계속 나타냈죠. 그 안에서도 약간 뭐 상승되는 기운은 있었지만 실제 작년 이제 춘절이 있었던 2월달에 비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제 1월달은 다시 13,000 채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 이제 동년 대비 2021년 1월에 보시면 39,000 채에 비할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서 정말 거래량이 아주 바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 그럼 2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춘절이 있는 2월 달은 어느 년도를 불과하고 뭐든지 거래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량은 이거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데이터를 좀 보고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구역별 기존 주택 거래량 비중을 보시면 거의 앞부분엔 변화가 없습니다. 부동신취, 바오산취, 민항취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곳들은 이제 랭킹이 바뀌지 않고 있고요. 뒤에 이제 거래량이 적은 지역들은 이제 순위가 오락가락하면서 바뀌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부동신취가 1위고 찡안취 같은 이제 고가의 내안산안 쪽의 고가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거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존 주택 이제 행정구역별로 거래량 증가폭을 보겠는데요. 정말 이례적이죠. 지금 아까도 이제 상해 전반적으로 거래량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제 총민구는 엄청나게 거래가 늘었습니다. 25%나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뭐 큰 폭이냐 소폭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 부분 대부분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폭으로 거래 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송장이나 찡안이나 푸터우 행정구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매월 이제 변동이 없고 그냥 같은 패턴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실거래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가격과 면적이 이제 주로 거래가 됩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총가격이 300만 위엔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5억 4천 정도 되는 주택들이 42.53%를 차지하고 있고요. 500만 위에 한국 돈 9억 이하가 34% 를 차지합니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을 보면요. 가장 이제 3만원에서 5만원 선 우리 이제 상해에서 보시면 5대 신도시에 해당되는 정도의 가격선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1.9%를 차지하고 있고요. 면적도 80스퀘어미터, 보통은 이제 80스퀘어미터가 방 두 칸 내지, 요즘엔 또 구조를 잘 뽑는 데는 세 칸 정도 나오는데요. 한 두 칸 정도의 화장실 하나 정도 있는 면적대가 5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들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가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나 이제 변동 없음보다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달 대비 5% 이제 상향 조정한 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도 매도자들은 이미 봄이 왔다고 느낀다고 저희가 키워드를 잡았듯이 집주인들은 좀 가격을 좀 높이고 그리고 너무 지금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봤다가 팔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물을 좀 회수하시는 걸 보실 수가 좀 있고요. 재고량 수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내놓았을 때 얼마나 기다리면 팔리겠냐는 수치인데요. 물론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줄었기 때문에 재고량 수치 기간도 약간 늘었습니다. 반년 정도 늘었네요. 반개월,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후속기간이 대출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길게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출도 인하되면서 또 대출 심사기간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전반적으로 뒤에 후속기간도 짧아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집주인들이 받고 싶은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은 여전히 갭이 많습니다. 지난달 7.7죠. 그래서 23% 할인이었다면 지금은 25% 할인입니다. 이거는 매달 23, 25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집주인들의 생각과 매수자의 생각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또 시소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지금은 매수자가 무겁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요. 여전히 이제 예전보다는 집을 보러 오는 숫자들은 늘어난 게 감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수자들은 좀 신중하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다른 집을 좀 더 보고 있고요. 의향서를 쓰더라도 바로 성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의향서를 쓰기 전에 이 정도 가격이면 가능한지를 먼저 타진해 보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해 2월 달은 춘절이 있었고 다음 달 이제 교육소 데이터를 좀 나오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2월 달은 부동산 시기에선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 중국에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양후회가 있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3월 이제 귀추를 주목하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쪽이 이길지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러다가 이제 지금 매도자들은 가격을 높이고 있고 매수자들은 견디고 있다가 이제 어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높은 가격이 성사되면 그걸 기점으로 이제 확 시장이 달라지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3월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루아이와 함께 또 새해에도 어떻게 부동산이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희랑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민연도 블루아이와 함께 저는 김미성이었습니다.